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 IMF입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공급과 노부모 부양신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24개월짜리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은 6개월짜리 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의 1순위 조건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청약통장이 24개월, 24회가 납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된다면 꼭 청약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공공분양의 특별 공급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체크해 보도록 해요. 여기서 보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네 맞습니다. 소득 기준이 130%로 증가됐습니다. 그 전에 포기했던 분도 130%까지 소득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꼭 청약하시고요. 소득 금액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자격 기준과 소득 금액 기준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요, 무작위 추첨이에요. 그냥 추척하시고 추첨 받으시면 당첨될 수 있어요. 가점 필요 없어요. 점수 필요 없어요. 무조건 추척하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네, 신고 이후 7년 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 통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 조건은 140%까지 가능하니까 그 소득 안에 들어온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아, 신혼부부 신고를 안 했는데도 돼요. 그것은 바로 예비 신혼부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되겠죠.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고민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점수 13점이 만점인데 점수가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점수가 낮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니까 만약에 청약통장이 세대원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어야 되겠죠. 다자녀 특별 공급은요, 공공분양에서 이 조건이 있어요. 소득 기준 조건입니다. 120%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가점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노부모 부양특공은요, 만 65세의 부모님을 계속 3년 동안 부양한 대대주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도 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싱글남, 싱글녀들이 노부모 부양특공에 해당이 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특공,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공급이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정말 이거 들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기준 금액의 이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요, 기준 금액 이하로 소유하셔야 돼요. 그 이상을 소유했다면 부적격이 돼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세대 구성원의 부동산을 다 더해서 그 기준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자,
자동차가 다섯 대야. 비영업용 자동차가 다섯 대야. 그럼 다섯 대 다 합하면 다 떨어지나? 아니요. 여러분, 제일 높은 차량 가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 공급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부동산, 자동차, 소득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정말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공공분양에서 이거 정말 헷갈려요.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으로 간주 안 한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특공에서 만 65세의 노부모 부양특공은 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집이 있어서 나는 안 되나? 된다. 아, 소형 저가주택 민간분양일 때는 괜찮다면서 공공분양은 안 돼요. 소형 저가주택 안 됩니다. 오피스텔 어떡하지? 오피스텔은 공공분양의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의 기준 금액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민간분양할 때는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하다면서 공공분양은 안 된다. 공공분양은 이렇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그 자격 조건을 만드세요. 아이가 있다면 만 17세부터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세요. 그리고 절대 청약 통장을 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 17세부터 10만 원씩 꼭 납입하세요.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당첨 확률이 쭉 상승합니다. 융현자익 트레스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정대상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입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은 최초 당첨 발표일로부터 10년,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일로부터 6년,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융현자익 테스트. 이거 너무 좋은데. 민간 참여 공공 분양.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은 공공일에서 싸고 민간일에서 퀄러티가 쑥. 자이라서 더 좋아요. 자인데 공공 분양이야? 이게 말이 돼? 진짜 말이 돼?